요즘 같은 무더위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장 자주 찾으실 텐데요. 지자체가 운영을 해 안심을 했는데 정작 수질과 위생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흥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내 물놀이장입니다. 지난 7월 개장한 이후 아직까지 수질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환경 보전법은 운영기간 15일 내에 이용자가 많은 날을 골라 최소 1회 수질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이 불법으로 운영된 겁니다. 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진작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게 법이 좀 분명히 이런 게 법이 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가 좀 미처 준비를 못했었습니다. 목포시사나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개장 전 수질 검사를 한 이후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은 물놀이장 안에서 가라앉은 부유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말이면 500여 명이 넘는 이용객이 찾는 곳이지만 조리 음식을 판매하는 매장은 휴게음식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2풀자 운영할 때 일반 음식점으로 해서 이제 신고를 하셨는데 올해는 신고를 안 하셨다고 하시긴 하시거든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이제 모르셨던 것 같아요. 비서철,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 정작 수질과 위생관리는 뒷전이어서 이용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